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 거 같아. 우와. 카운터 입장료 냈습니다. 무슨 빨래터 물 흐르는 것 마냥 색깔이 이러냐. 외국인들은 150루피 받네요. 마헨드라 동굴 들어가 봅시다.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끝이야? 끝인가 본데? 뭐야 개어 좋은데? 어, 너무 어두운데? 여기 잘 돼 있다 그래도 여기는 잘 돼 있는 거야? 어. 뭔가 볼거리가 또 있잖아. 그 위에도. 입구가 제일 어둡네. 끝에 가면 이마에 도장 찍어주는 거 하네. 이게 나가는 길이라고? 비상시에 나가는 길이라는데? 못 나갈 것 같이 생겼는데?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보네. 배트 케이브. 여긴 뭐 얼마나 어둡길래 이런 것도 줍니다. 입장. 어, 여긴 좀 있어 보이는데? 여기도 절로 나가려면은 엄청 좁고 그런 시인가 본데, 일로도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? 어떠머. 오또. 이게 펴도 좁다. 엄청 어두워. 잠깐만, 이거 좀 지나갈 때까지. 역시 그거 해야지. 이건 쪽도 안 된대야. 진짜 쪽노. 제대로인데? 야, 혼자 그러지 말라니까. 아버지가 힘들대. 아까는 되게 싫어하시더니. 아니야, 좋아해. 뭐야, 저거 다 박쥐인데 아빠? 위? 이게 다 박쥐인데? 정말? 응. 이게 다 박쥐잖아. 다 박쥐야 아빠. 응.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. 와, 엄청 많네. 다박쥐 아빠. 징그럽다, 이렇게 많으니까. 다 움직여야 돼. 선글라스를 벗어. 아, 지금 써서 그렇게? 선글라스 끼고 동굴에서 누가 선글라스를 껴? 선글라스 써졌냐? 어쩐지 다 벗겼지. 박쥐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 거 같아. 우와. 돌 던져보고 싶다. 일로 나가는 거야? 박쥐는 똥 안 사나? 물 떨어지는 게 이제 물이 아니라 똥 같아. 가보자. 가보게. 아, 잠깐만. 재밌는 거. 잠깐만. 나 먼저 가고 비춰드릴게. 우와, 빡세 빡세. 이것도 잘 오시나? 난감하다. 난감해. 어우 더워. 땀난다 땀나. 동굴 지대로네. 올만하다 여긴. 돈이 안 아깝다. 으차.
에? 뒤에 어떻게 올라가? 아줌마들 막혔어. 못 갔네. 와 이거 어떻게 가냐? 이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포기하고 뒤로 가는구나. 남자는 갈만한데? 와 동굴 탐험이지 뭐. 돈 내고. 응? 이거 드려? 와 씨, 너무 어두운데? 아빠 라이트 없이 갈 수 있어 여기다? 아 씨, 이거는 못 가겠다. 포기. 내가 좀 몸무게가 한 20kg만 빠졌어도 가겠는데. 아까 거기는 못했으니까 여기서 해보려고 했지. 아이고 빡세네. 라이트 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. 어?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아까 전에 그 아저씨들 뒤로 나오길래 대충 예상은 했는데 나는 할 수 있겠지 싶었지. 아이고 치즈더이가 나왔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뭐야? 토끼네. 토끼. 먹는 거야? 뭘 먹어? 탁 발로 타고 깨는 거. 라시가 굳은 맛? 새콤 달콤한 요거트의 맛? 별로 또 사 먹고 싶은 맛은 아니야. 마하데브 케이브에 왔습니다.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구의 하루. 카메라 찍으면 안 된대요. 나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었었다. 옛날에.
안나푸르나 케이블카. 왕복이 할인 받아. 똑같은 가격이라던데?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중. 지금 멈춰 있었던 게 11시 반부터 12시 반이었나 봐. 1시간 동안인데? 더 늦게 왔으면 못 탔겠다, 그치? 1시간 그냥 여기서 쭉 치고 있었지. 입장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네. 으차. Hello. 안녕하세요. 쭉 걸어가면 뒤에 산에 올 것 같아. 발코니 양쪽에 아주 좋은 비싼 숙소들이 가운데 껴있네. 이쪽이 선셋 포인트고 저쪽이 이제 선라이징 포인트라서 내일 일출은 저쪽 가서 볼 것 같고 일몰은 모르겠네. 일몰도 오늘 저희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볼 수도 있고. 40분 가까이 기다려서 나온 피자. 뷰포인트긴 한데 다 공사판입니다. 숙소 괜찮네요. 5,000루피인데 안에 들어가면 트윈룸 이렇게 있고 여기 나가면 바로 수영장. 안녕. 잠긴 거 아니야 이거? 왔자. 손이 생각보다 크다잉. 이렇게 빙글 돌아서 들어가나 봐. 보트가 올 때 인당 105루피를 내고 돌아갈 때는 그냥 아무거나 타면 된대요. 여기 와가지고 그냥 태워달라고 하면 되나봐요. 저는 뭐 반씩 내야 되는 건가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. 일단 믿어보는 걸로. 피시 와치 포인트. 오. 힌두 템플인데 사람들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. 우와. 비둘기가 무슨. 이게 웃긴 게 비둘기가 지나다니는데 바람이 느껴져, 바람이. 연예인 됐어?
애기 귀여워. 우와, 진짜 넘쳐. 아빠 이거 봐, 넘쳐. 그거 봐. 아니 아빠 이거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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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트 모는 사람도 오 하잖아 아빠. 이거 이상해. 이게 아마 2층 업스테이스? 응. 2층으로도 갈 수 있었어. 헬로. 창문 자리가 네팔에서 먹어보는 짜장면 맛. 이게 생강향인가? 면이 좀 더 두꺼우면 좋을 텐데 맛 자체는 괜찮아. 동시에 들어가자. 동시에 들어가. 어떻게 들어갈까?